몇년 후면 로봇과 드론이 택배와 배달을 담당합니다. 새벽 배송을 넘어 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곳곳에 소형 물류센터도 들어섰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유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2027년에는 드론 배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 배드를 조성합니다. 테스트 배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기업과 협약을 맺고 시설물에 대한 통신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제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당일 배송 체계 구축은 물론 30분에서 1시간 내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 입지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물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제곱미터 이하로 물류센터 조성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문 배송시설에 도심 내 입점을 허용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의 전국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물류 전용 지하 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자동화와 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점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합니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 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